오늘 말씀, 욥기 14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며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며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죽는 것을 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죽는 날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내일을 계획합니다. 죽을 거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일 내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있고, 또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계획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모든 인생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육체의 죽음보다는 다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태어나는 날은 순서가 있으나 죽는 건 순서가 없다고 말들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죽었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냐 아니냐, 이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을 오늘 죽어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을 계획하기보다 오늘 하루 살는 것이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기에 족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오늘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연장해서 그걸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거를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염려를 해요.
오늘 우리 욥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인생은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첫 번째, 무엇을 말하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즉 모든 인생은 여인에게서 태어났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한데,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 사는 생애가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2절에 보면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먼저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먼저 나와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6절로부터 8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육체의 아름다운 것들은 들의 꽃같이 시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위에 불면은 백성들은 실로 풀이기 때문에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시든다는 거야. 다만 여호와의 말씀은 25절에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할 때에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은 사람의 의가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옷은 시들고 말라서 부서지는 것과 같이 가치가 없다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꽃과 같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향내를 피우고 어떤 영광을 갖는 그 자기의 의, 육체의 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시들어서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어떤 의를 갖고 아름다운 영화를 가졌어도 시드는 거라는 거야. 그것도 여호와의 기운에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고백을 했죠. 모태에서 지음을 받을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어머니가 그를 낳았을 때죄 가운데 그가 탄생했다고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처럼 이 땅에는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이 세상에 사는 죄인들도 다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인생은 더럽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도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를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걸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가치 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달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사람이 살 뿐이지 아무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살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명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내가 아무리 경계를 넘어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경계를 딱 정해놓으셨으면 그 경계 이상은 누구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품꾼이 하루 싹쓸 한 데나리온으로 정해졌죠. 그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은 품꾼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루를 계약을 하고 그 하루 일을 하면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인생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점심때 온 사람이나 저녁에 가서 일을 한 사람이나 품꾼의 싹은 똑같으더라는 거죠. 인생이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나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나 구원은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많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까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가나안에서 출애굽을 해서 60만 대군이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했을 때 나온 갈렙과 여호수아밖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었고 나머지 20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또는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끝까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의로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열심을 내도 그것은 육체의 의일 뿐이고 화려한 영광을 얻지나 시든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을 했지만 그의 고백은 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세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니까 풀처럼 시들고 죽어질 뿐이니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느냐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가슴 떨리게 감사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의 의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슴 떨리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면 저보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였다고 해서 말씀을 전한 자가 천국에 1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데 잘 쓰임받고도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이것이 중요하냐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는 거. 끝까지 내 영혼이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느냐. 이가 표현을 하기를 나무하고 인생을 표현을 했는데 장정보다도 나무가 더 낫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는 희망이 있대요. 찍혀도 다시 우미 나고 연한 가지가 또 나고 뿌리가 땅에서 늙어도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또 난다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물기운에 우미도 없고 새로 심은 것 같이 가지가 나고 싹이 피고 나무가 거기서 또 자란다는 거예요. 나무는 보잘것없는 것 같이 우리가 봐도 물만 있으면 또 살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고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우면 눈을 뜨지 못하고 죽은 자는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한다는 거.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저 나무 못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주님이 깨어나게 안 하시면 일어날 수도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육체에.
욥이 13절과 14절에 14장의 핵심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월에 감추셨다. 지옥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버리셨지만 진노를 돌이키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안에 감추어진 자로서 여기서 규례를 정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원어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때의 자신을 기억하라는 것. 음부에 내리셨으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은 내가 이 가운데서 죽어도 수월에 감춰진 것 같이 죽어도 나를 주님께서 진노를 돌시키시고 나를 기억해서 나를 다시 살려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던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시겠냐는 거예요. 수월에 내리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신 것은 피를 기억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의 피기 때문에 그 피는 죄 없는 피기 때문에 그 피는 음부에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아 일어난 거예요. 그 생명은 다시 살아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뿌려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것 같이 수월로 내려가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지금 욥은 내가 죽어도 주님은 나를 부르실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에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그 말을 6절에도 하고 12절에도 하고 우리는 찬송의 기업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찬송의 기업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은 어떨 때 되어질 수 있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기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죽은 거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음부로 내려가서 수월에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다시 살아 일어날 때에 바로 내 안에 뿌려진 피가 내게 주어진 생명이 나를 다시 살린다는 걸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러하온데 주님은 나를 반드시 건지실 분이고 내 이름을 부르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대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지으셨고 주님의 손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욥이 14절에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기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내가 변화될 나를 기다리겠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변화된다는 말은 죄인이 의인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육체가 홀연히 변화되어져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나를 기다리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욥이 자기는 반드시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으켜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내가 그분에게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라면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대답할 것이고 반드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고난 가운데서도 기다리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든 죽음에 놓이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사망의 종노릇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도 우리는 다시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욥은 그날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온전케 지으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날을 기다리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주님 어떻게 내 걸음을 세시고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는 분이냐? 17절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주님은 나의 허물을 주머니에 봉해셨어요. 죄악을 싸맸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봤을 때 인생이 죄인인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 없다는 거예요. 다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에게 의를 기대하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악을, 나의 허물을 봉해버리고 싸매서서 주님은 내 허물과 내 죄악을 보지 않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와서 내 죄를 헤아리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산들도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도 그 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다 있다는 거죠. 사람의 희망을 끊고 그 얼굴빛을 편하게 하시고 쫓아내시오니 인생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21절에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인 거예요. 내가 얼마를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정한 시간에 존귀함을 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비천함을 얻게 하시는데 존귀함을 얻게 하는 거나 비천하게 하는 것이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존귀하게 아무리 살아도 그 영화는 시드는 꽃과 같고 풀과 같고 말라 부서지는 것일 뿐이고 사람의 의는 시든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과 같은 인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천했다 할지라도 그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영화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길 원하신다고 한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알고 또 성도들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그 영광이 얼마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또 성도가 받을 그 영광의 기업이 풍성한 것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할 것입니다. 인생들은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인생들은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한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살이 아프고 이 아픈 것 때문에 애곡하는 게 나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이렇게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를 여기서 건져줄 자가 누군가 할 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갈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육체의 덧없음과 가치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픔 속에서 아파하고 내 영혼은 이것 때문에 애곡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나를
건지실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영의 죽음이에요. 이 육체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분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죽음을 주는 악한 것들에게 두려워 떨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스올에 나를 감추시고 스올에 떨어진다고 표현을 안 하고 감추시고 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음이 스올이 나를 덮어도 주님이 나를 그걸로 감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드리워서 고통 가운데 막 있다고 쳐도 욥이 육체의 고통 당해서 애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진노가 끝나는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 대답할게요. 나는 언제든지 주님만 주로 섬기겠으니까 나 주님 앞에 대답할게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느껴져 오십니까? 욥의 마음이 느껴져 오십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가 거둬지신 그날에 나를 건지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는 이렇게 아파서 고통하고 있고 내 영혼 그냥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죄를 세시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죄를 세고 계십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은 이 죄를 세는 분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그 죄의 값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 맞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맞고 맞지 않은 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것을 회개케 하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 간절히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참 목적이고 죄에 대한 값은 예수님이 다 도말해버리셔서 허물과 죄악은 다 가리웠지만 육으로 지은 것에 대한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값은 지불해야 되는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우리 육체에게 고통을 주게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어도 아무 고통도 없이 랄랄라하게 해주시느냐 그건 아니고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고통의 시간이 옵니다. 아픔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그러한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욥이 말한 것은 첫째로는 육체가 어떤 것인가를 말했고 둘째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고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거. 나는 그것을 믿사오니 내가 수월에 떨어져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면 나는 나 여기 있어요 할 테니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고통 속에서 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찾고 구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인생들은 이렇게 육체의 고통이 오면 다 넘어져 버려요. 왜 인생이 그렇게 넘어지냐 하면 그 이후에 얻을 종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짧은 한계 속에서 육체를 바라보는 자는 육체가 전부가 되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자는 육체가 전부가 되지 않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고통도 감내하고 더 영원한 영광의 존귀함을 얻는 그날을 바라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에 던져지셨고 하나님의 진노에 네, 던져지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진노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인생들이 한 번 죽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얻는 것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육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은 장정이라도 쓰러진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힘이 세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눕고 잠들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 주님이 모든 것을 정했기 때문에 그 정한 시간이 언젠지 난 모릅니다. 한없이 끝없이 내가 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나는 살게 돼 있고 그 정하신 때까지 준비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된다면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육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와도 주님이 반드시 내 이름을 부르실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내가 연합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되어져 있다면 그분의 그 피가 내 안에 뿌려진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이름을 분명히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가진 심령이 되어져서 피는 어디에 뿌리라 그랬어요? 마음에 뿌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라고 말했거든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는 게 뭐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매일매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한번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장동도 죽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자도 죽고 권세를 누리는 자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살 뿐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살 뿐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육체의 삶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 육체가 영원한 것처럼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부질없이 그림자처럼 기억된 바도 없어지게 사라지고 있는지요. 욥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러운 육체 가운데서 거룩한 것을 낼 수도 없고 깨끗한 것을 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고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을 믿고 죽음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육체의 초점이 맞춰지는 자가 아니라
영의 초점이 맞춰져서 육체를 능히 죽일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오직 하늘의 초점이 맞춰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이 땅에 우리가 지음받은 뜻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자로 살다가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아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나의 맡긴 일을 다 잘 충성하였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다치는 권세자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나가는 이 세상에 연연하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경주를 하며 부활의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나 죽습니다. 인생 시간 속에 우리는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